터지는 쉐이퍼스트 효과를 하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결과를 먼저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팡 터지는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요, 한 개 한 개 잠깐 먼저 볼까요? 라인이 슉 해서 터지고, 두 번째는 서클이 가운데에서 만들어지고요, 서클이. 세 번째는 라인이 끝나지는 요 지점에서 다시 쬐끔한 것들이 팡 터지는 이러한 효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컴포지션 세팅부터 해볼게요. 컴포지션 1920x1080 HDTV 방식 29.97프레임 0에서부터 150프레임까지 깜장색으로 OK. 자, 여기에 라인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중심에서부터 라인을 그릴 건데요. 여기 정확하게 타이틀 액션 쉐입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현재 십자 형태로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왕이면 그리드까지 보고 해볼까요? 뷰, 쇼, 그리드 하게 되면 이렇게 십자 형태로 그리드가 잘 나타나지고 있고요. 여기에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펜툴로 시작의 위치에 여기 그리드에 딱 맞춰서 이때요. 이왕이면 나는 그리드에 스냅을 걸겠다라고 하신다면 뷰, 스냅 투 그리드라고 해주면 그리드에 스냅이 걸립니다. 스냅이 걸면 얘가 삐뚤어지지 않게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선 하나를 적당히 그렸습니다. 자, 이때 필 컬러는 없음, 스트로크 컬러 있음, 뭐 색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뭐 야광 계열이나 흰색이나 노란색이나 뭐 이런 색상을 주면 되겠고요. 자,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선이 뾰족하니한 모양이네요. 컨텐츠를 펼쳤을 때 쉐입의 스트로크를 약간 끝부분을 둥그렇게 라운드 캡 해줘볼게요. 자, 우리 그리드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죠? 자, 뷰 메뉴에 스냅 투 그리드 끄고요. 뷰 메뉴에 쇼 그리드도 끄게 되면 이러한 선을 하나 완성해 놓은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 선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할 건데요. 쉐입의 스트로크 뭐 한 24 한 요 정도 된 걸 가지고 해볼게요. 자, 쉐입의 애니메이션을 주고자 합니다. 자, 컨텐츠를 선택하고 애드 옆에 화살표 트림패스, 자, 트림패스를 열고요. 자, 처음에 시작 지점에 나는 엔드가 0에서부터 0이다 그러면 엔드 값이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한 5프레임 정도 진행한 곳에 엔드의 값은 100%라고 하면 어떤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까? 자, 이렇게 슝 하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까요? 슝 하고 좋아요. 자, 이번에 올라온 다음에 스타트의 위치가 지금 0이지만 5프레임을 더 진행하고 나서는 스타트가 100%다 라고 한다면 얘는 자, 선이 이렇게 나오다가 사라지는 자, 이거 슝 나오고 보세요. 슝 나왔다가 아, 사라지는 걸 아직 안 했네요. 잠깐만요. 스타트가 에이 스타트가 0% 그리고 10프레임에 갔을 때 스타트가 100% 즉 시작의 위치가 100%로 따라가지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라진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다시 보면요 이렇게 선이 나오고 사라지는 자 이때요 그냥 일률적인 속도니까 조금 재미가 없어요. 자, 시작에 있는 곳에 이지 아웃 마우스 오른쪽 버튼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이지 이즈 아웃 이 값을 주고요. 여기를 그래프를 직접 에디트 편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프 에디트에 이 각도를 이렇게 만져주게 되면 처음에 보세요. 느리다가 훅 빨라지는 거예요. 훅 이 중간에. 자, 다시 여기 끝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기 이지 값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뒷부분에 줄 때는 이지 인을 줍니다. 자, 그래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모습을 조절해 준다면 그래프 모양이 여기가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르다가 이렇게 느리게 해서 결과값을 봤을 때 자, 여기까지만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요 속도가 엄청 다른 이러한 느낌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마저 애니메이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만들어진 이 컨텐츠를 리피트 반복을 합니다. 리피터 자, 이 중간쯤 갔을 때 선이 있는 상태에서 리피터를 조절함에 있어서 8개를 만들 거고 리피터 트랜스폼을 살펴봤을 때 X좌표 0, Y좌표 0의 포지션을 갖고 회전만 주는 거죠. 다시 모드로 회전하겠다. 그럼 여기 십자, 여기 중
중앙을 기준으로 45도 회전한 요 모습이 완성이 됐죠. 탕 터지는 요런 모습을 하나 완성해 봤습니다. 이것도 재밌긴 한데 우리 트림패스 U 들어갔을 때 끝나는 지점을 뒤로 좀 밀르고 시작하는 지점을 아예 조금 앞으로 당겨서 약간 점선이 중간쯤 한번 나오면서 끝부분에 도트가 탁 터지게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 봤습니다. 마음에 들고요. 이번엔 여기 가운데에서 동그라미가 생성되도록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서클을 하나 그려볼게요. 서클, 원투를 더블 클릭해서 가운데 원을 그릴 건데요. 자, 원의 크기는 앨리스 패스를 펼치고 사이즈에 봤을 때 XY 링크를 끊고 원은 뭐 한 200 요 정도를 만들었어요. 이 원의 크기는요, 이걸 보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작업해주면 되겠어요. 250, 250 정도 만들어보죠. 자, 얘를요, C프레임 정도 왔을 때 이 원이 C프레임이 됐을 때 이 250의 크기를 가질 거고 처음은 원이 0에 0입니다. 0에 0. 자, 보게 되면 이렇게. 자, 이때요, 원을 스트로크는 없음 그리고 필 컬러가 있음이라고 해준다면 자, 이렇게. 자, 원만 솔로로 보겠습니다. N 눌러주면 여기까지만 워크 에어리어란 뜻이고요. 자, 원이 가운데서 이렇게. 근데 너무 일률적인 속도라 재미가 없네요. 자, 끝부분에 가서 이지 인 쉬프트 F9. 자, 그래프를 조절하고 싶습니다. 그래프 에디트 툴을 눌러서 요 부분의 그래프를 조절하는데 자, 지금요. 스케일을, 즉 사이즈의 변화입니다. X축으로 크기가 변하는 건 빨간색, Y축으로 크기가 변하는 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셔야 XY가 같이 변함으로 인해서 원이 찌그러지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모습을 조절을 했고요. 자,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원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원이 만들어지기만 할 게 아니라 사라지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원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지금 200 정도의 크기로 커진 거예요.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자, 이 엘립스를 컨트롤 D 해서 하나 복사하고 아래에 있는 엘립스를 자, 얘네들이요. 전체를 U 눌러서 키프레임을 봐볼게요. 아래에 있는 엘립스를 얘를 조금 이렇게 뒤로 밀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첫 번째 원이 커지고 두 번째 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요 가운데 겹쳐지는 부분이 마이너스로 빼진다면 첫 번째 원은 이만치 커졌지만 두 번째 원이 더 커지면서 이 중간만치가 점점 사라지는 간격이 되겠습니까? 네, 자, 그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쉐입을 자, 어디입니까? 엘립스 1, 2 요거 두 개가 즉 컨텐츠를 선택하고 애드 옆에 화살표 버튼 누르고 머지 패스 자, 엘립스 2하고 1이 효과가 나타날 거란 얘기입니다. 머지 패스를 펼쳐서 모드를 나는 차집합의 효과가 라고 한다면 원이 나타나다가 두 번째 나타나는 원은 순차대로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차집합으로 빼졌으니까 그 겹쳐진 부분이 빼지면서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원까지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솔로 버튼 꺼서 두 개의 레이어가 다 보이도록 하고요. 약간의 시간차를 준다면 보세요. 펑 터지려고 천이 나오는 그 중간 사이에 원도 가운데서 뻥 하고 터지고 있어요. 마음에 드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끝에 가서 짠 하고 터지는 이 작은 물방울 같은 걸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맨 밑에 처음으로 그렸던 선이 그 모습이 작아져서 모퉁이 끝에 다 배치가 되면 되겠어요. 자, 그 선을 컨트롤 D 하고 복사하고 제일 위로 일단 옮겨 놓겠습니다. 자, 얘만 일단 솔로로 본 상태에서 한번 모양을 살펴볼게요. 자, 컨텐츠를 열어서 살펴보면 이 컨텐츠는 쉐입과 보세요. 쉐입과 트림 패스와 리피터가 있습니다. 이 세 덩어리가 하나처럼 묶여진 상태에서 이 컨텐츠 이 세 개가 하나로 묶여진 게 리피터로 반복이 되면 되겠죠. 즉 그룹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자, 컨텐츠 옆에 애드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그룹을 만들어요. 그룹은 그룹 했더니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이 위치는 좀 위로 올리고 이 세 개를 그룹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룹이 됐어요. 이 그룹의 녀석이 반복되면 됩니다. 자, 그룹을 펼쳐보게 되면
방금 얘기했던 그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룹을 묶어주는 트랜스폼이 있어요. 하나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자, 트랜스폼 그룹을 펼치고 크기를 좀 줄여볼까요? 한 30% 했더니 작아졌고요. 포지션, 위치를 약간 이렇게 위로 올려보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걸 다시 솔로를 끄겠습니다. 자, 보세요. 선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때 작은 얘도 펑 터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손이 너무, 이 스트로크가 너무 작은 것 같으네요. 20%로 스케일을 줄이다 보니까 조금 올려줬습니다. 자, 우리가 펑 터지는 게 10픽셀에서 사라지죠. 그래서 얘를 위치로 옮겼고요. 아, 포지션의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서 가운데에서 터지게. 자, 조절을 해봤습니다. 보게 되면요. 가운데에서 팡 터지고 있어요. 가운데에서. 한 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이 전체 그룹이 리피터, 반복될 겁니다. 컨텐츠에 가서 애드 옆에 화살표 누르고 리피터 반복을 해라. 몇 개가, 자, 중간쯤 가서 봐야지만 이 모습이 나타나시겠죠? 개수는 8개가 옆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폼 리피터를 펼쳐서 포지션은 0,0, 로테이션을 8개니까 45도 했더니, 아, 얘가 양쪽에서 팡 터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이때 중심의 위치. 자, 중심의 위치는 어디겠어요? 그룹의 트랜스폼이죠. 그룹의 트랜스폼에서 중심의 위치 좀 잡아줄 수 있겠고요. 자, 모습을 봤더니, 아, 그런데 중간이 동그라미가 정확했으면 좋겠는데 꽃 모양으로 가운데 구멍이 뚫렸네요. 그거는 쉐입의 패스에 갔을 때 직접 선택 툴로 여기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걸 바깥에서부터 윈도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요 지점의 앵커 포인트를 선택 잡을 수 있습니다. 화살표 아래 가기로 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으면 이렇게 조그맣게 동그란 데서 얘가 터져나갈 수 있도록 위치 잡았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보겠습니다. 자, 전체 피트 해서 봐볼까요? 시간차를 좀 줘야겠네요.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꽃, 작은 꽃, 얘는 이렇게 뒤로 밀어서, 자, 그런데 조금 더 밀어볼까요? 아니, 앞으로 당겨볼까요? 얘가 선이 뿅 나타났고, 자, 여기서 선이 있는 요 지점에 여기서부터 꽃이 터지게, 그쵸? 이 선이 쭉 뻗어나간 선이 멈춰지는 순간 이 꽃이 터지게.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조절해서 이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만져보는 것도 했고, 리피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끼리 그룹을 묶어서 리피터를 또 해주는 그러한 방식까지 한번 해서 쉐입 버스트 효과를 완성했습니다.